스티커 써도 안 돼. 아 뭐야. 와 대박이다 이거. 아 지금 쟤네들은 창근이 아, 뭘 잘못한 거야 쟤네들. 저때 뭐였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걸고 있었어요 저때도. 근데 진 거야? 뭐. 게임을? 응. 내기 같은 거. 아 저때 뭐였냐면은 매 게임마다 조건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LOL로 예를 들면 저 프리어그를 막 해준 거 같아. 그러니까 찍고 있고 하니까 LOL로 예를 들면은 뭐 경기가 몇 분에 끝날 거냐, 끝나는 분대가 홀수냐 짝수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저렇게 출연진 두 명이랑 PD랑 내기를 걸고 있는데 출연진 두 명 다 걸린 거예요 그때. 와 이거는 아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아 이거는 좀 너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안 돼요. 아니 이게 일인데 무슨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하는 거지마. 근데 이분들도 아르바이트생들이셨죠? 아 이때는 마스터 직원이었고 목동은 잡다리였고. 아. 와 대단하네요 저분들. 이제 카피디 찍혔네. 카메라 두 대로 이렇게 찍었었다.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쇼킹이다.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LOL 코스프레를 그러면 입고 뭐 챔피언스 현장에 아 가지. 챔피언스 현장에서 구경. 뭐 셋이? 아니야 아니야. 둘이 셋이? 둘이 나는 아니지. 왜? 형은 왜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형 그렇게 대단한 거 안 시켜요. 그냥 빵태훈 정도. 네, 형이 빵태훈 하면 대박. 형이 빵태훈 흑과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저희가 막 벌칙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뭔가 돌아가라 빵태훈 둘이야. 둘이 미드빵 하고 있는 거 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 빵태훈 하면 되겠네. 둘이 돌아가 빵태훈 하면 되겠네. 근데 동생 빵태보다 헤카림으로 하고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거야. 흑과 이러고 흑과 하면서 이런 거. 아 근데 아니, 진짜 이거 뭐 아니 그만해 이거 얘. 일단 추첨을 얻어내야 된다면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추첨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누르는 추천에 대한 보답을 보상을 원한다고. 그럼요. 그거 없이 추천해달라는 거는 시청자들은 맞아 이해하지 않아.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 수에 비해서 추천이 적은 거야. 예를 들면은 개인 BJ들은 별풍선 이렇게 쏘면 춤도 춰주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추천 몇 개 넘어가면 막 해준다고. 그러니까 누르는 거야. 빗돌 재입대 무사관 지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이스게임TV는 단순히 우리가 컨텐츠만 재밌게 잘 만들면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시청자들은 보겠지만 그렇죠. 저게 플러스 알파의 추천이나 뭐 소셜 댓글을 해주는 거는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뭔가 이런 거를 걸어야 된다는 거. 애청자로의 변화에는 뭔가 거기를 촉매할 만한 일단은 우리가 뭘 더 줘야 돼. 그럼요. 전 이래 하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뭔가 고민을 해보자. 할까요? 고민을 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러면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코스프레도 그런 거 하면 되잖아. 마피아 그레이브즈 코스프레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그랬거든. 코트 하나만 입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의견을 아니 여러분의 의견은 아니 그러니까 감안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됐고요. 그 중에서 현실성 있고 하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거를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됐고 좀 더 고민해 봅시다 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서 공증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동생이 무조건 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깔고 들어가야지. 수익 아 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꿈꾸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목표로 우리 회사의 목표가 저희의 그 저희 다운로드 수익 있잖아요. 이거가 저는 목표로 생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으면 제가 할게요. 오. 월 매출 1억.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근데 목표다. 아, 깜짝이야. 할 수 있어 우리. 아 그래도 좀 1억이면 개당 500원이니까 좀 근시적인 걸로. 너무 멀리 갔잖아요. 좀 멀리 갔다. 좀 멀리 갔잖아. 언제 하려고요? 9천만 원. 진짜 많이 깎아준 거야. 한 달에 20만 다운로드예요. 진짜 많이 할인했다 내가. 한 달에 20만 다운로드.
20만 다운로드. 이거 이게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또 만들 줄 알았어. 다운로드 많이 받는 게 한 300개. 네. 한 달에 20만이면. 근데 저희는 정말로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더 나아질 가능, 더 나아질 게 많아서. 이게 다쳐. 아무튼 여러분 추천하고 소셜 댓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사실은 나 스팀 TV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하루하루 뭐 목표 그 추천 개수를 정해서 뭐 청양고추를 먹든지 뭐 고삼차를 먹든지 이런 좀 괴로운 것들을 먹는 것 정도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 제가 영업을 해서 우리가 월 협찬 금액 1억 형, 그것도 깎아줄게 9천만 원. 만만찮은데요?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 일단 뭐 단군앗을 새로운 버전을 제작하는 거는 이건 약속. 네. 우리 카이리 찍으면 뭐 한 번도 망가지는 건데.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하고. 1위가 근데 쉽진 않아요, 절대. 쉽지는 않은데, 나이스게임 TV의 시청자, 요즘에 이제 심야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모이는 시청자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1위를 돌리는, 처음에 돌리는 게 힘든 건데, 우리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속도를 네. 붙이는 일은 덜 힘든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이스 TV의 컨텐츠는 정말 좋아요. 나이스 TV는 어디야? 나이스 게임 TV.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짱남이 인조가 또 다음 주에 짱남이 인조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하나를 런칭을 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훌륭해. 그게 사실은 진짜 대박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왔어요. 예. 롱런의 가능성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예상이 되고 있죠. 제 짱남이 인조는 의상까지도 이미 지금 주문을 다 해놨고 저희가 좀 오프닝도 좀 뭔가 컨셉을 잡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누구야? 이말년님 연락이 없으시네? 출연 한번 시켜드린다니까. 아니 뭐 우리가 혹시 뭐 의사 있으면 응 그니까 말년아 연락해. 친구야 친구 같은 동갑. 동갑 83년생 근데 유부남 잘나가고 단군아 말 놓기로 했어? 아니요 모르, 저 몰라요? 근데 말을 안 놓기로도 안 했으니까 누구라 누구라 존댓말 하기도 안 했으니까 말년씨랑 어 진짜? 네 말년씨랑 만났었어? 아니요 몰라요. 전혀 몰라. 난 알지. 보지. 저는 만화 만화 재밌게 보고 있죠. 동준이와 10년 전에 그 관계랑 비슷한 거야? 그것조차 없어. 아예 없죠. 노 접점 평행선. 아, 그러면 에미넴과의 너와의 관계나 이마저씨와 너와의 관계는 동일하다. 만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만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고 좀 네. 여러분들이 짱남이 인조 나온 김에 그 사이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는 신청을 한두 번씩 하기 시작했는데 네. 조건을 저희가 이제 랭점 1900 이상으로 적어놨더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나이스게임.tv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네. 나이스게임TV가 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스게임TV 리그오브레전드 네, 들어가면 짱남이 인조가 있어요.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많이 신청하셨네. 어? 100명 넘었어? 10명. 아 이거 10명이구나.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을 나가서 좀 이렇게 재밌다는 게 한번 이석현이 신청한다고 했어. 꽤 많이 신청했는데 100, 이러면은 50명 넘은 거잖아요 이미. 서포터는 좀 레이팅을 낮췄나? 아니요 일단은 받고 네, 일단 받고 그래도 9명 신청했네요 서포터. 네 카피디 쪼랭은 짜지시고요. 쪼랭 안 받고요. 이석희님도 신청해준다고 얘기했었고 뭐 생각 있으면 다른 님도 뭐 한번 신청 넣어보세요. 1400 왜 마음대로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야, 지금 이런 거 다 자를 거거든요 마지막에. 아, 그래? 네. 네. 이렇게 해서 검증합니다. 네, 단군 팀, 빗돌 팀으로 나눠가지고 붙어요. 그래서 진 팀 누가 이제 승부가 나면 단군이나 빗돌이 벌칙을 받는. 그것도 시청자들 시청 신청 받는 거야 게시판에서? 뭐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타짜 하면서 네. 이제. 교수님 너무 좋아한다 진짜. 자기가 안 하는 거 다 좋아해. 시청자 시청자. 어, 자기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맨날. 너, 아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 본인은 은밀한 개인 교수 하면서 너무 좋아해. 또 벌칙도 없고 막 이런 거. 자기 하고 싶은 마음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우리 은밀한 개인 교수죠. 그 공약 같은 거 걸어요. 선수들 나와서 앞으로. 형이 하는 게 아니잖아. 형이 하는 게 아니잖아. 다 시키잖아요. 어? 뭐 크잖아. 나체로 춤출 때 형도 같이 가서 춤춰야죠. 아니 나 찍고 와야지. 이런 식이야. 왜 자꾸 시키려고 그래. 너
탑이잖아 나 걔네. 단군화세 동수형 승골 화보를 한 컷 넣는 거. 맞아 나 승골도 찍고 왔잖아. 아 이거 하자 그러면 1위를 하면 동수는 마초 스타일을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고 2위 하면 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위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을 아 그러니까 어떤 순위든 그 제가 말했던 목표 아니 2위 하면 랭킹 2위 하면요. 이거는 그렇게 민망하지 않은 거지. 아 민망하지 않잖아. 뭐 코스프레도 아니고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가서 네. 찍어야지. 아, 나가 찍는데 뭐 사람이 구경 와 이 정도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어제 나나 뮤직비디오를 찍자. 근데 카피디가 은근히 자기도 뭐 하고 싶을 수 있어 지금. 카피디 5위. 5위 하면 카피디 뭐 하자. 너무 높게 해줬다. 소개팅 시켜줄까 5위 하면? 아 좋은 거잖아요 그건. 소개팅 안 좋지 여자한테 대신에 풀 영상을 찍어오는 거지. 그 여자분 소개팅 우리가 숨어서 찍고 있어. 아 여자한테는 허락을 미리 받아서. 누가 해 그걸. 그 소개팅을 누가 하냐고. 아니면 카피디 몰래카메라 찍는 거지. 소개팅 빙자. 5위는 너무 낮고 3위 하면은 아바타 아니야 5위가 카피디 뭐 4위 3위 2위 이렇게 하는 거야. 빠질라고 하지 마. 아니 나는 들어가고는 들어갔는데 창진이 형은 그러면은 나가서 뭐 여자 10명한테 말 걸기 막 이런 거 잘 걸어. 말이야 그니까 근데 걸겠지? 되게 알잖아. 아니 약간 좀 그러긴 한데 그래. 왜 뭔데? 뭐 좀 보이세요? 잠만. 그치 100명은 걸겠지. 그 중에 몇 명이 신고하냐가 문제지. 그니까 이건 벌칙이 아니잖아. 이거 핫비디도 뭐 해야 돼. 여장하고 막 해야 돼. 가오 떨어지는 거 해야 돼. 좋아한다니까 요새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하라고 해. 뭐 여장하고 코스프레 하라고. 소나 코스프레 이런 거. 소나 코스프레는 아마 저기 낀시 김범석 선수가 할 예정이야. 그걸 공약을 걸었어. 아... 그리고 카피디 할 것 같아. 쉽게 별로 어색하지 않아. 좋아하니까 지금 요새 이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어색해 갖고 뭔가 아 이러면서 하는 게 재밌는데. 아무튼 생각해서 다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당근, 의견 주세요. 당근 형의 리액션이 정말. 제 입대도 좋고. 가끔 군대 생각이 나요 이제. 이거 좀 허세 아니에요? 이거 제대한 자의 여유지. 제대한 자의 여유지. 아무튼 여러분 추천하고 소셜 댓글 뭐 별풍선 스티커 이런 것들이 다 순위에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노생수 한 달 이런 건 거부하겠습니다. 야, 그건 불가능. 카피디한테 남자한테 벌었다고. 좋아. 웃기겠다. 아, 그건 근데 너무 가혹하지 않아? 괜찮네. 번호 주면 어떻게? 아, 근데 반드시 멘트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해야지. 번호 주면 어떻게? 배는 해야지. 10명한테 그래. 받아오는 거지. 근데 번호 주면 어떻게? 그게 다 찍은 거지. 엄청 부천 가서 번호 받으면 안 되나?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오래 찍고. 아니 전화 번호만 받는 건데 뭘? 서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부천에 가서 받. 부천 오네요? 부천 왜? 몰라. 사연만. 아 카피디는 안 되지. 그럼. 유명한 동네. 나 나만 모르지? 형 쪽지가 오니까. 나도 몰라. 난 근데 예상은 되는데? 부천 뭐지? 나만 뭐지? 검색해봐야겠다. 그럼 나도 검색해봐야지.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나이스게임TV가 결론적으로 현재를 말씀드리면 시청자 수가 저희가 7월 말에 대대적으로 프로그램 개편을 하고 뭐 배틀로얄 같은 경우도 대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저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게스트도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좋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점을 찍었던 게 더블리프트 가 나왔던 주에 어떻게 보면 앞뒤로 또 더블리프트 효과로 여러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됐었고 아까 동수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청자 수가 늘었는데 시청자 한 명당 어떤 그 매출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시청자 수는 늘었는데 매출에 매출이 예를 들어서 더 낮아졌다 이러면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이게 어떤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이스게임TV 자체가 시청자 수 대비 매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은.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은 조만간 그 티스토어랑 호핑 이런 모바일 쪽에서 유료 다운로드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서비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고 정액권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할 건데 그거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솔루션 자체를 좀 바꿔야 돼서 불편한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한 노력을 그렇죠. 여러분이 좀 기분 좋게 뜯길 수 있을 만한 네, 거를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좀 편하게 털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돈을 쓰고 싶어도 짜증나서 안 쓰게 되는 지금 상황 구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SK텔레콤의 그 ARPU라는 게 있어요. 그 회원가입자당 그 수익인데 그게 7,516원이에요 근데 우리 나이스게임TV는 시청자 한 명당 수익이 평균 수익이 5원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자 수도 워낙 이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마무리해서 아 진짜 짝 같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까? 여자가 없잖아. 여자들을 좀 구해야지. 짝을 만드는 것보다 1, 2, 3호 있잖아. 1, 2, 3호 4호까지 있네. 그거 하자. 카피디 아 익성이도 있잖아. 오 몇 카피디 5위 하면은 짝 지원하기 안 뽑혀. 안 뽑히겠지. 그 문제면 나 옛날에 지원해봤어. 진짜? 지성이가 넣었을걸? 지성이가 옛날에 장난으로 넣어봤어. 짝에? 네. 좀 스펙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럼요. 누나 넌 충분한 스펙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때 당근아씨 뜨기 전이지. 형은 이제는 프로필 이런데 당구나 검색해보세요 이것만 써면 되잖아. 내가 안 가지 이제. 가끔 살려줘야지 그 남자들. 아니면은 우리가 나이스게임TV에 총각 한 4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한 4명을 어떻게든 섭외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걱정돼. 어떻게든 갑자기 확 막히네. 옆에 미용학원에 있는 고등학생도 불러다가 할까요? 섭외가? 미용학원이 되게 예뻐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없죠. 걔네가 가요. 걔네는 입이 거칠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걔네가 가요 우리랑. 입이 거칠어서 돈 줘야지. 출연료 출연료 줘야지 뭐 어떻게. 그 안에 마음을 뺏는 거는 니네들이 몫이고. 가슴 아프다? 내 컵. 그럼 창진형은 끼면 안 돼 거기. 왜? 위험해. 뭐가? 창진형은 들어가면 위험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창진형은 안 돼. 발찌가 대상이 미성년이면 전자 발찌? 아 물론 성인 상대로도 마찬가지지만 창진형은 위험해. 아무튼 그거는 한번 그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긴 해. 한 1박 2일로 어디 놀러가서 텐션 같은 거 구해가지고 막 게임. 아 이거 나이스 게임 TV가 아니라 그냥 나이스. 근데 그래서 그걸 언제 할 수 있냐고 지금 당장. 랭킹 1위를 찍으면 한번 하자고. 랭킹 1위를 찍으면 뭐 할 시간이 있냐고 지금. 그걸 발지요. 랭킹 1위를 찍으면 거기 들어간 제작비는 제가 기꺼이 다 대서. 오. 여자 섭외. 공약을 딱 거신 거네요. 여자 섭외까지 오. 해서 펜션을 빌려서 1박 2일로 거기서 이제 짝처럼 뭐 이런 게임도 하고 이거를 찍어서. 소개팅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제 할 건데? 1위를 하면 1위가 1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1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줄을 잡아야지 바로. 아, 이 지금 두 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일정 언제까지는 그게 1위를 되고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이미 지난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다 얘기했어. 내가 근데 방송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하겠어? 하기는 하겠지. 그, 하긴 하겠죠. 우리 결혼하고 티켓 안 줬다며요. 응. 아니지 그럼, 나중에 또 오면 그때 줄 수도 있지. 그래 안 줬다고 뭐 못 구했어라고 얘기했어. 미안해 못 구했다. 여성도 섭외 못 했어. 아니지. 하긴 합니다. 언제 할지 몰라. 언제 할지 모르지. 아니지. 여자들은 여성 출연자들은 섭외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미넴 표는 구할래야 못 구하는 거라니까. 어떤 여성 출연자들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지. 우리가 오디션 봐도 됩니까 여성 출연자들? 얘 요즘에 되게 요즘 여자한테 너무 굶주렸어. 같이 맨날 얘기하면서 나한테 다섯 번씩인가? 아, 나도 그냥 진짜 난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런 얘기? 아, 너가 네가 장난 요즘에 막 길거리에 가보면 다 짝인데 그냥 나게 넘다고 그러더라. 맨날 얘기 어제도 막 힘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거에 김 현실화에는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을 눌러주세요. 김일문 양띵. 그때 제가 되시는 거예요? 왕주님은 바쁘시겠지? 왕주 아프리카 비즈니 여자 아 아프리카 비즈예요? 난 반대 괜찮네. 망치부인 망치부인님은 안 돼. 가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되고
난 켠서. 난 다 켠서. 그 누구야? 있어? 역행 미생은 안 돼요. 아, 생도쟁이 안 되니까? 네. 아. 걔네들 안 해주고. 걔네들 정말... 안 해주거든. 나올 이유가 별로. 서유리님. 서유리님은 근데 여기 출연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 서유리님은 뭐, 섭외 가능합니다, 나중에. 아이씨. 어디에? 강윤진, 강윤진. 저희 뭐, 어떻게? 강윤진? 강윤진, 저기... 강윤진. 강윤진. 강윤진! 강윤진! 괜찮네. 강윤진! 저 하여튼 제가. 괜찮네. 그렇게 이제 가면은. 어쨌든 그거는 다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사이즈에 맞는 출연료를 측정을 하면 돼. 결국 제작비의 문제거든. 원하는 그 여성 출연자들은 잠깐만요, 저 추천 좀 하고요. 저한테요. 링트로 링 여신으로 3점 카드가 하나 딴 뒷모습 보고 그러지. 링트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소개팅 프로그램처럼 좀 재밌게 좀 만들어서 총각 내 하필이까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해서 랭킹 1위 찍으면 바로 섭외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한 달 안에 랭킹 1위 찍고 한 달 안에 이럴 땐 추천 그거예요. 59분이에요 여러분 누르세요. 이 모든 거의 구애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목숨 걸고요 추천 받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받아요. 이거 목숨 걸고 정말 뭐 그 씨 에키홀링님 우와! 추천하러. 이씨 목숨 걸고 받아야 이 정도면? 그렇게. 한번 섭외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위를 찍고 한 달 안에, 남자 넷과 여자 넷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 달 안에를? 그러니까 1위를 우와. 찍고 한 달 안에 우와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네. 1위 찍고 한 달 안에 이제 스케줄 내야지. 어 좋다. 아프리카 1위 돼서 막 좋아했는데 이러니까 아 씨발 꿈 뭐 이런 꿈도 많이 꿀 것 같아. 아프리카 1위라는 꿈을 많이 꿀 것 같아 앞으로. 우와 자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월간 평가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한꺼번에 한 것 같네요 저희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거, 여러분들이 추천이나 소셜 댓글, 뭐 별풍선 스티커 아이고, 이런 거. 500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쉽다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걸로 또 보답을 해드리겠다는 얘기하고. 아 스타테일을 언급해달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스타테일 일단은 보도 자료 나간 것처럼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팀은 해체가 된 상황이고 뭐 선수 그렇다고 뭐 감독님이랑 선수들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양쪽이랑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LOL 판이 되게 커지고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멀었다라는 것. 네. 그러면서 다시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게 대회가 좀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회가 실질적으로 프로게이머로서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대회는 사실 지금 챔피언스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네. 좀 더 큰 대회가 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나이스게임TV와 배틀로얄 같은 대회 말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금 규모를 키운 그런 좀 단기 토너먼트도 좀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에 사실은 서킷 포인트도 조금씩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많이 만들어 어쨌든 선수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타테일 감독님 탄신님도 감사합니다. 스타테일 감독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좀 짠했던 게 일단은 감독님은 그렇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찌끼님도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그걸 만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다. 좀 다른 데 가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채윤님 감사합니다. 아, 위에 스티커도 있었는데 못 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죄송한데 똥 좀 써. 가 마무리 좀 더 남은 거죠? 아니 뭐 없이 마무리해도 돼. 감사합니다. 32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그 상황이 좀 더 만들어져야. 어, 감사합니다. 300개 은규님 네. 300개 감사합니다.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네. 좀 스타테이처럼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또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뭐 원종 감독님 중심으로 새로운 팀이 LOL 팀이 또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스타테일 선수들이 어딘가 다른 데 가서 활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송동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100개 네. 일단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뭐 불화가 있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는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동님이 또 80개 주셨는데 그 로코도코의 계정이 지금 뭐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스샷과 함께 뭐 나와 있고 이런 걸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프로게이머라는 현실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판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긴 하지만 많은 프로게이머들을 사실은 그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파이가 아직까지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천 개 감사합니다. 이야 소개팅 하는데 정말 강인 좀 만나요. 하겠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멀지 않았어. 왜? 그럼 난 똥 좀 싸.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감독님이 페이스북에 그 원종욱 감독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아, 결국은 LOL 팀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포기를 하고 스타2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뭐 MVP나 스타테일이나 대기업이 만든 그 프로구단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 형편은 지금 거의 다 대동소이한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협찬을 붙이고 여기에 스폰서를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되긴 힘든 거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경기 결과에 대해서 잘한 선수를 칭찬해주고 못한 선수에 대해서 못했다 너희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보는 재미있는 게임을 위해서 뛰고 생업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논밭의 김정균님 별부사 100개 감사하고요. 계속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진짜 힘내면서 여러분 사랑 먹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얘가 좀 한 판 졌을 때 어우 청원수님 감사합니다. 한 판 졌을 때 너무 까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수들은 그런 커뮤니티를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까는 거는 시청자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이쪽으로 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마음 먹었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시청자들도 조금은 수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까는 것도 좋지만 깐 만큼 누군가를 칭찬을 해봤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까는 글만 추천이 올라가고 많이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글에는 추천이 안 달려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칭찬하는 글은. 너무나 간명한 거야. 얘가 네. 결국은 모든 일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칭찬하는 글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도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까는 걸 실행을 했으면 그 뒤따라오는 칭찬은 어느 정도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까면서도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고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좀 온갖 생각이 오가서 근데 나는 요즘에 네. 뭘 해도 사실은 많이 까이거든. 나이스 게임 TV 게시판에도 이제 까이는 글도 올라오고 네. 뭐 근데 나는 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얘기들 중에 맞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표현 수위 때문에 좀 뭐 기분이 기분이 좀 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편지쓰기님 감사합니다. 네 진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위 때문에 사실 기분이 좀 상하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맞는 말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 우리가 뭘 하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런닝맨이 나왔는데 하루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 런닝맨 왜 이러나 뭐 이러고 기사가 막 떠. 좀 재밌었어. 그럼 와 최고야 이렇게 막 뜬다고. 무한도전 한번 나오면은 무한도전 끝나가면 무조건 기사가 떠. 그건 그만큼 사람들 관심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나이스게임TV가 사실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조심해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좀 더
프로의 마인드로 더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PD가 그런 기사들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시청률에 거기에 딱 나오는 거 재미없어 사람들이 재미없는 게 반복돼 사람들은 안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또 보느냐. 이채윤님 감사합니다. 욕하는 게 계속 반복되지는 않게 노력은 네. 하겠지만 시청률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게시물 중에 욕하는 글들은 꾸준하게 있다. 그거는 사실은 야,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다수의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방향 자체는 사실은 그 진호 형 생각에 저희도 다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거는 그런 의견이 나이스게임TV한테만 전달이 되는 상황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어떤 표현순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서 회원들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저희가 방치를 하는 꼴이 되면은 다른 분들이 저희 때문에 말하자면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SKMTV 홈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희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일단 저희는 저희 때문에 시청자분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확실한 거는 저희가 욕먹고 뭐 그런 것보다 그게 제일 좀 하고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고 사실은 흥미진진하게 보고기도 해요. 야 이렇게도 이런 것 가지고도 싸우는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즘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DJ DOC 나 이런 사람이야 있죠. 딴 거보다 거기 딱 구절이 뭐가 있냐면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진짜 그 딱 두 구절이 너무 좀 요새 와 닿아서 저도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 에이. 들어야 될 거는 듣고 네. 고쳐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잘 고쳐지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은 해야 되고 그러는 그 대신에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은 가지만 거기에서 세세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거고 무슨 오늘 난리가 났네요. 그러게요. 일단은 그럼 방송 저희 뭐 좀 다시 마무리를 하고 네. 새벽 3시에 이제 또 3시까지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를 어차피 3시까지 게임할 거잖아. 일해야죠. 무슨 일? 나한테 그렇게 던져놓고 그러면 빗돌은 일하고 당구는? 저도 일해야죠. 무슨 일? 뭔 일? 그 나한테 그렇게 던져놓고 뭔가 던졌겠지. 그러면 뭐 개인 동수가 뭐 할 일이 있는 동수 똥 싸고 오면은 동사는 거 찍으러 갈까요? 네. 이채윤님 감사합니다. 이채윤 오늘, 네,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데 네. 추천 10주 넘었으니까 추천 한 번씩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윤님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모니콜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역행방에서 이러더라고. 몇개 쏘면은 모니콜 막 이런 거. 아 전화해서 깨워줘? 그러니까 모니콜 한 번. 아니면 톡 친추. 네. 카톡 친추 해주는 걸로. 아니면 이렇게 셀카 찍어서 보내주고. 와. 제 친구도. 할만하다. 고맙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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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역 BJ들이 방송을 못 끄는구나. 몇백 개가 더 터질지 몰라. 이런 기대감. 끄지를 안 끄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야 무슨 수치. 동수한테 개인 화면 방송을. 네. 우리가 이제 북미 팍스 프라임 방송이 3시 반. 3시 반쯤에 이제 3시에서 3시 반쯤에 이제 들어가니까 공동 집에 안 가나?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겠죠. 3시까지 하라 그래도 할 거야 아마. 근데 동생도 추천이 아니야 추천이 필요해 그러면 할 거야. 동생이든 누구든 하겠습니다. 제가 됐든 뭐 아니면 됐든. 카피디가 해도 되고. 카피디 한번 1,300개 카피디 드레이버로 1,300개 뭐 아까 무슨 오늘은 중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제 제가 6시 끝까지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고 일단은 빗돌하고 루니어스하고 해설을 할 거고요. 제가 앞에 거, 당군이 뒤에 거를 할 겁니다. 제가 다 해도 괜찮은데. 아유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앞에 거 하려고. 북미 경기는 근데 안 오실 줄 알았어. 내일 2시 방송도 계산해야 돼. 내일 그러니까 앞단 사람들이 하고 나서 그냥 나눠서 해야 돼. 공유 방송에 대해서 템포에 관련된 참호수님도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는 그러니까 뭐 제가 3시 쪽 거는 제가 하고 6시 쪽 거는 당군이 하고 내일 낮 2시에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대만 또 국가대표 선발대 내 나 2시부터 또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돈. 네. 더 빨리 왔나? 예, 빨랐어요. 다행이다.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방송은 그렇게 하고 이따가 바로 집으로 갈 건가? 네. 방송 200개 감사합니다. 오키도키. 오키도키님. 방송 북미 팍스 프라임 들어가기 전까지 개인 방송. 오케이. 근데 내일 뭐 미팅 없잖아. 매우 빠른데요? 뭐 미팅이 있어요. 모주룸이랑. 아 그래? 몇 시에? 저녁에. 그 북미 대 끝나고 북남아 끝나고 하기로 했어. 아 그럼 일단은 3시까지. 어떻게든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무튼.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거는. 그 개인 연습에서 배운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안 되는구나. 그거 노출하면 안 되네. 스포가 되니까. 아 그걸 카피디의 1003개. 카피디 1003개. 아까도 들어와서 개인 뭐 쉐노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입으로만 하는 사람 너무 싫어.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품격 LL 토크쇼 롤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뭐 카피디의 개인 방송인데 개인 화면 방송을 바로 조금 정리를 하고 이어서 가고 새벽 3시 팍스 프라임 북미 대표 선발전으로 최윤님 별풍선 500개 부잉부잉. 최윤님 오늘 너무 이채윤님이 뭐 정신 차려. 역캠방 아니에요. 이채윤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채윤 멀티메로 역캠방보다 실수로 우리한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채윤님 진짜 감사드리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부터를 할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쏘시는 별풍선은 어디로 나가냐면 다 심야의 택시비, 야식비 거의 그걸로 나가는데 이러면은. 이걸로 정말 충당이 되겠네요 별풍선으로. 예전에는 별풍선으로 환전 받으면 그걸로 좀 쓰고 나머지 이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좀 택시비가 8월 합치면은 근데 얼마나 오나? 별풍선보다는 후원금으로 받는 게 더. 근데 후원금은 쏘는 게 재미가 없어. 별풍선이 쏘는 재미가 있어. 물론 아프리카가 뜯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쏘는 사람의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고 저희는 빨리 준비해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품벽 토크쇼 롤러와 끝! 다음에 봐요! 안녕!